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를 통해 청렴사회를 만들고자 시작됐지만 지역 화훼업계는 도매와 소매를 가리지 않고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보도에 홍민혜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28년째 꽃집을 운영 중인 황인열 씨. 지난해라면 인사철인 요즘 축하난이나 화한 배달이 줄을 이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것은 물론 생화의 경우 팔리지 않으면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재고량은 시행 이전보다 배가 넘습니다. 김영란법이 벌써 9월 달 때부터 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9월 달도 그렇고 10월, 11월에 행사가 많아서 그 꽃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반도 더 안 되게 안 나가요. 그 왜냐면 이제 공무원들 그 400만 명이라고 하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왜냐면 난이나 이런 게 많이 나가야 되는데 전혀 받지를 않으시니까 사놓고 버리고 하는 얘기죠.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직무 관련자라 해도 원활한 직무 수행과 부조 등의 목적이면 꽃 선물은 5만 원 이내에서 경조 화환은 1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고 동료 공직자 사이에도 같은 금액대에서 꽃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꽃이나 난 선물은 돌려보내기가 일쑤입니다. 이럴 경우 배송비는 고스란히 화훼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주고 장사를 하는 꼴입니다. 요새 이제 그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그 시청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친구가 이제 혹시나 친구라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 하나 갖다 주라고. 그러면 갖다가 도로 갖고 와요. 그분들 말씀은 이제 법이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대전에서 유일하게 있는 대전 도매꽃시장. 이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매업자들의 주문량이 급감하면서 매출의 30%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점점 수요가 줄다 보니 지난주 만 원대였던 장미 한 단은 3, 4천원가량 가격이 줄었습니다. 지금 12월 말이나 1월 초에는 꽃이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똑같았어요. 평상시랑 똑같더라고요. 대전 유성구에 자리 잡고 있는 대규모 화훼단지.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소매 농가만 해도 100여 곳입니다. 이곳도 운영이 어렵기는 마찬가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만 해도 비닐하우스 두 채를 가동했지만 지금은 한 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40% 이상 감소했는데 연료비와 인건비 등 물가는 계속 올라 불가피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만약에 저희가 줄은 30% 40% 대비라면은 업체 수도 줄을 테고 그럼 이제 그 여기에 이제 관련된 모든 이제 뭐 그러니까 1차는 농사 지시는 분, 중간에 경매장, 그다음에 유통 그러니까 운송업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도매업. 요 도매업에서 소매로 가는 배송업. 또 소매점에서 일반 개인으로 가는 배송팀. 이 모든 구조가 이제 다 어려워진다는 거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그 열악한 상태에서 도산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문을 이제 닫아야 될 경우가 더 큰 거죠. 5, 6번 왔는데 최근에는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하여튼 애를 엄청나게 먹지. 뭐 학생도 있고 뭐 노인 양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생활을 타격이 엄청나게 많지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지역 화훼업계는 매출이 급감하면서 업종 존폐 위기에 서 있습니다.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